지금 다들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게 네. 왼손으로 하는데 체가 안 들린다 이거야. 안 들린다. 내 생각에는 그 팔을 쫙 펴셔서 해서 네, 그런 것 같아. 왼손 제가 봤을 땐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지. 안 들려요. 그래서 왼손으로 들 땐 여기가 다 구부러지는 그렇지.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주면 편하게 몸도 유지되면서 이렇게 들 수 있고 내려서도 이렇게 딱 땅에 떨굴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그 지금 높이가 네.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지 높이는 어느 정도까지 올릴 생각 아예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꺾을 거야 요거만 꺾는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. 내가 어느 정도 높이를 여기를 해야 되고 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툭 떨면 되는 거고 그렇죠. 여기서 그냥 내 공만 보고 여기 구부리고 꺾어서 그렇지? 이렇게 맞추면 돼요. 체는 몇 번이 좋을까? 체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9번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해요.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.